돌려보세요. 네. 좀 더. 네. 스톱. 알겠어요? 네. 알았다고요? 네. 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야, 난. 오빠한테 배웠다니. 감각이 이렇게 후져졌어. 이게 후져졌어. 잠깐만요. 잠깐만. 스톱. 아, 뭐 하는 짓이야, 저게. 어떤 성질이든 케어를 해야 되는구나. 미치겠다, 정말. 아, 그냥 벌리기는 아니, 다 벌려놓고 이, 수습은 성질이 다 해야 되는 거야. 이거. 또. 자, 이제 자연스럽게 가보세요. 그렇죠. 그렇게. 그렇지. 고, 스톱. 고, 스톱. 고, 스톱. 고스톱. 내리세요. 오빠. 내리세요. 많이 힘드신가 봐요. 네. 목이 갔어요. 오빠. 좀 쉬시죠. 땀을 왜 이렇게 흘려. 내가 만약에 지금 지영언니였으면 엄청 혼났어요. 구박 엄청 받았을 텐데. 아니 근데 표정 좀 풀고 얘기해주세요. 아니 왜 이쪽을 쳐다볼 수가 없잖니. 자 지금 내가 그러면 차라리 내가 김정식을 태우고 귀에 타서 한번 느껴보세요. 그러면 귀에 타서 한번 느껴보세요. 잠깐만요. 그러면 제가 타실 수 있을지. 오빠 어떻게 나 타요? 네. 이제 절 믿으세요. 자, 표정 잡을게요. 예. 자, 표정 잡을게요. 예. 안 왔어, 안 왔어. 손 깍지 꼈어. 많이 불편하네요. 이 자리가 불편한가? 그리고 뭔가 언니 녹화 끝나고 빨리 가요 이따가. 어, 나 되게 다음 스케줄 있어. 오, 아 이거야 오빠 시원하다. 와 좋아 좋아. 내고 있는 거야 지금. 더 내면 위험해요. 잠깐만 고개를 왔다 갔다 하면 중심 잡기가 힘들거든. 아니 내 머리 무게가 얼마나 된다고 중심. 잠깐만 엉덩이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. 엉덩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시라고. 엉덩이 가만히 있어 나 오빠. 짝꿍댕인가? 짝꿍댕이? 잠깐만 오빠 빨간불. 아니 내가 꽉 잡고. 네. 나는 꽉 잡고 있어요, 오빠. 오빠 달려! 아, 그 소리 좀 그만 지르라 그래. 아, 미치겠어. 뭐라고요? 소리 좀 그만 지르라 그래. 에? 에? 아 지금 제가 전화 이후로 시간 좀 멀었어. 옆에서 얘기하니 잘 안 들려. 진짜 고생했네. 진짜 못생겼다고요? 고생했다고요. 잘 안 들려. 와 신난다. 와 내 평생 이렇게 라이딩 해볼 줄이야. 오빠 나중에 현영이 데리고 한번 태워줘봐 여기 이렇게. 아유 이게 가족들이 하면 재밌을까?
왜? 가족끼리하면 재미없나? 이런 것도 안 놓쳐. 깨알같네, 저. 어, 저 앞에 휴게소 있다, 휴게소, 휴게소. 들릴게, 저기 들릴게, 들릴게. 휴게소. 휴게소. 아, 오빠가. 아, 이제 막 달리려고 그러는데 뭘 또 쉬어. 좀만. 5분만 쉬자, 5분만. 진짜. 아, 네. 진짜. 됐어. 멋있다. 더욱더 어슬렁대요. 혹시 동호회세요?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아, 네네. 차는 버리고 오토바이로. 차는 있어도 바이크 타시는 분들 안 타요, 안 타. 그죠? 아주 차를 팔고. 차 판단 소리 나오는 것 같다. 아니, 근데 어울리긴 해요, 진짜로. 아, 자꾸 그런 소리 좀 하지 마. 진짜로 산다고, 쟤. 그 오빠, 네. 오빠도 힘들고 그러시니까 나 그냥 좀 얻어 탈까봐. 아니 근데 그것도 뭐 나쁘지 않겠네. 그래, 잘 따라와. 어? 너무 소문내지 말고 오빠 늦다고. 아이고, 예예예예. 예, 예, 예. 아이고. 차 좀 태워주세요. 나 정말. 차 좀 태워주세요. 쟤는 특히 외간 남자한테 거기를 그냥 탈라고 그러는 거 나 이해를 못 하겠어. 이거지! 와! 아이고, 이제 좀 홀가분하다! 아! 이야! 신난다! 이 맛이지! 이렇게 피곤해졌다. 아, 뒷골이 막 땡겨. 아니 근데 이거는 뭐 처음에는 약간 나도 야 이거 질투심 나겠는데 형이 그랬는데 지금은 질투심이 아니라 강성민 씨한테 굉장히 미안하시죠. 네, 아 이제 네. 보약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마사지 한번 바꿔주세요. 마사지. 어쨌든 저는 오늘 이런 짧은 나들이였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강성진 씨가 의외로 또 배려의 아이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. 어, 색다른 매력 좀 느끼지 않으셨어요? 겉으로는 이렇게 툭툭 표현하는데 그 안에 정이 많아. 그리고 당신이 결혼 잘했다, 고물을 얻었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약간 그거에 대해서 지가에 갑자기 얼굴 근육 풀렸어요. 아까 이렇게까지 단순할 건 없잖아요. 아빠랑 갑자기 표정 좀 이분할로 보여줘요. 아니 근데 저희 남편이 또 남편 자랑하려고. 그만해라. 적당해. 세상 나한테 잘 들어. 결국 이제 한 번 마무리가 됐습니다. 예, 만족해 하시네요. 괜찮네. 어우, 다행이다. 이게 거의 그냥 지방이거든요. 지방 덩어리. 특히 옆구리. 옆구리. 여기는 네네네. 운동하고 식사법 빼도 안 빠지는 거. 딱 한 번을 빼고 싶어요. 그러면 지방 흡입이죠. 지방 흡입이요? 전부 다 등까지 하면 전신 흡입을 해서 1,000만 원 이상이 드는데요. 전부 다 1,000만 원.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. 와, 하실 건가 보네. 아니, 설마. 안녕하세요. 네. 저 3주 있을 거거든요. 네. 어? 3주? 뭐야? 15만 4천 원. 1박이요? 네, 1박. 15만 4천 원이요? 좀 박수가 좀 기시고 장기로 사용하시니까 네. 1박에 11만 원씩 해드릴 수 있습니다. 너무 11만... 죄송해요. 그러면 3주... 계산해도 네, 네. 네. 11만 원에 21박 하시면은 231만 원이에요. 231만 원이에요.
230만 원. 230만 원. 다시 볼 건가요? 지금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결제할게요. 결제 안 된다. 미치겠다. 갈 데가 없대. 아니, 친정을 가 차라리. 재산 및 생활비는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? 알아서 써. 가족 카드 있잖아. 그지? 그걸로 쓰면 되고. 그거를 내가 나를 위해서 막 써. 마음껏 써. 쓰라고 했네. 뭐 자기가 다. 쓰라고 해도 안 쓸 걸 알았기 때문에 난 저렇게 얘기했을 네.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기회가 온 거니까. 네. 일시불로. 아니, 사인했어. 아니. 아이고. 한도 추가하네요. 한도 추가예요? 한도 추가? 다행이다, 다행이야. 한도 초과가 이렇게 반가워 본 거 처음이네. 어떡하지? 그 카드를 받았는데. 네. 그럼 카드 여러 개 나눠서 되나요? 네. 아, 나 찐따 같아, 잠깐. 아, 그러면. 이야. 130. 덜덜덜덜. 잠깐만, 저 지방흡입 500. 응. 지금 숙박비가 231. 응. 거기에 또 이제 뭐 여기에 뭐 이거저거 뭐 먹고 막 그러고 지내야 될 거 아니야? 그럼 당연히 해먹어야 돼. 1000만 원 이상을 쓰겠다는 얘긴데? 네네네. 집에 들어오지 마. 집에 들어오지 마. 럭셔리 싱글 라이프를 꿈꾸나요? 아니다. 가깝네. 엄마야! 불부터 좀 어디부터 켜 이제 불. 아니 아이 아퍼라? 오 바로 턱이 썼어. 아야. 오. 오 좋다. 아 이게 너무 큰데. 아. 침대구나. 아, 좁네. 그래도, 아이고. 아, 편하다. 이건 별거가 아니라 가출이네, 가출. 조용하네. 맛이지 사는 게. 아이고. 끝판왕을 보여주는구만. 너무 조용한가? 애들 보고 싶어서 견디기 힘들 텐데.